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다른 식물에 비해 영양분과 약효가 매우 월등한 꾸지뽕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꾸지뽕은 이런 산기슭이나 비탈진 곳 바위 틈에서 종종 찾을 수가 있고 최근까지 약효의 우수성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야생 자연산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꾸지뽕은 봉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열매는 산딸나무하고 많이 흡사하면서 나무에 가시가 많은 게 큰 특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했으며 뭉친 어혈과 풍어로 인해 기가 먹었을 때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진통과 마취 성분을 일으키는 모르핀이 들어있고 세포재생을 해서 노화와 피부 건강을 돕는 리보플라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글루타민산과 간을 해독해주는 아스파라긴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식품영양학 실험자료에는 칼슘이 봉입성분보다 무려 45배이고 우유에 비해서는 15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관절과 뼈에 생긴 염증에 간접 및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부터 뼈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골다공증과 물렁물렁해지는 골연화증을 막아줍니다. 뼈가 약하거나 잘 부러지는 분들은 꾸지뽕 뿌리를 꾸준하게 다려 먹으면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 조사에 의하면 꾸지뽕에 함유된 비타민 A는 단호박보다 10배나 많고 당근은 6배로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의 눈병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눈병에는 꾸지뽕나무 껍질을 진하게 달인 물로 눈을 자주 씻어주면 되고 시력을 향상시켜 망막증과 건조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지뽕 추출물은 암세포 사멸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폐암과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피부암, 유방암의 7종의 암세포 사멸 효과가 보고가 돼서 암환자들에게 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정상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고 7종의 암세포에 대해서만큼은 세포 독성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임상을 통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각종 물리적으로 항암 효과가 탁월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지뽕은 항암 효과가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뿌리나 가지 달인 물만 꾸준히 마셔도 각종 암을 막거나 생기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암 치료에는 줄기와 뿌리 50에서 100g의 물 한 대를 붓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면 다시 약한 불로 달여서 하루 2, 3회씩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암으로 인한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뱃속에 복수가 빠지며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가벼우면서 크게 호전되거나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꾸지뽕 뿌리는 전립선과 신장 그리고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의 양을 늘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온몸의 활력과 허약체질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술을 담궈서 하루 한 잔씩만 먹으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몸 안에 쌓이게 되는 요독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말린 꾸지뽕 열매를 5에서 10g을 가루를 내서 하루 3번씩 먹으면 정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올린 약초들 90% 이상은 직접 뽑제를 해서 먹어보고 안정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올리는 중입니다. 물론 동의보감이나 고서에는 약초마다 너무 지나치게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만병통 취급으로 대부분 나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 임상자료나 논문자료를 찾아서 매일 보고 약효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에 꾸지뽕 열매는 한번 올렸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약성이 좋은 뿌리를 다려 먹거나 술로 담궈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약술은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 절대 많이 마셔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소주잔으로 3분의 1이나 반잔, 그런 다음에 하루 딱 한 잔씩만 마셔야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술이 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오바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간에서 해독을 못해 오히려 큰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몸이 한 번씩 피곤할 때 약수를 한 잔씩 꺼내서 마시는데 잘 숙성된 약주는 확실히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소주잔으로 딱 반 잔만 마셔도 5분 만에 금방 몸에서 흡수가 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온 몸에서 핏발이 서면서 맥박도 두세 배 정도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대략 잘 만들어진 약술은 소주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금방 취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술은 한 잔만 마셔도 잘 취하게 되고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면서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오랜 경험상으로는 골세보나 하수오, 호랑가시 등이 면역 반응이 매우 빠르게 작용하는데 그래서 정력에 좋다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며칠 후에 눈이 녹으면 골세보는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을에는 10시간 이상씩 버섯 산행을 매일 하게 되는데 밤에 한 잔씩 마시고 자면 그 다음날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을 정도이고 오랫동안 산을 타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좋은 약초들은 술을 담궈서 보여주는 것이고 뭐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 먹어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조금 벗어났는데 다음으로 뿌리에는 만성 당뇨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루틴과 여러가지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제어하는 천연 인슐린 작용을 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뿌리를 굴치에서 차로 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꾸지뽕 뿌리나 줄기 30에서 50g, 조리대나 느릅나무 껍질을 함께 달여서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당뇨 혈당 수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에는 줄기나 잎보다는 뿌리가 5에서 10배 정도 효능이 강하다고 하며 간염 환자들도 이렇게 달여 드시면 피로한 간을 다시 원상태로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높여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각종 성인병과 잔병 치레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꾸지뽕은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뿌리를 술로 담그거나 건조시켜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담금주는 먼저 뿌리를 굴치해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겹껍질을 잘 손질해서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용량은 250에서 300g 정도를 유리용기에 넣은 후에 30도 이상 소주를 부어주고 꽉 밀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신선실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 기간을 거쳐야만 뿌리에 좋은 유효 성분들이 조금씩 분해가 되면서 약효가 살아나게 됩니다. 꾸지뽕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분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